봉구르즈 안녕하세요. 자, 저번에 제가 피리아냐 친구랑 우리 스포티드가 친구랑 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합사가 사실 안 되는 건 없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했는데 하루 정도를 잘 지내다가 아침에 오니까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분리를 했어요. 이 친구가 지금 지느러미 보면은 위쪽이 조금 상했죠? 이게 싸운 흔적이에요.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. 먹이는 뭐냐면 바로 도마뱀 꼬리예요. 이거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도마뱀 꼬리가 잘렸는데 피라냐가 육식이기 때문에 아마 잘 먹을 겁니다. 제가 한번 이것을 여기다가 투척을 해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넣을게요. 샤하. 오 깜짝이야. 오, 깜짝 놀랐나봐요. 자, 친구야 한번 먹어보자. 이빨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먹이는 잘 보여요. 오, 와,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육식을 하는 친구라 그런지 꼬리를 보고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오, 어이,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시력이 좋아서 그런지 또 멈칫합니다. 어, 맛이 없나? 친구야 맛있게 먹어줘. 이제 빨리 회복도 하고 건강해지지. 쳐다봤죠? 오, 먹는다. 오, 되게 멈칫하네요. 야하, 어허. 제가 전에도 먹인 적이 있는데 전에도 진짜 빨리 먹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식욕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와, 친구가 제가 있을 땐 안 먹어요. 야, 먹는다. 야. 왜요? 자, 근데 이렇게 피라냐가 한 마리일 때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진짜 수십 마리, 수백 마리 떼로 지어서 사는 친구들은 얼마나 강력할까요? 자, 해외에서도 많은 사고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해외 나가셨을 때 민물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선은 제가 있으면 안 먹네요. 자, 좀 멀리 가야겠어요. 오, 보시죠. 친구가 제가 안 보면 먹는 습성이 있네요. 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. 자, 조금만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카메라 들자마자 계속 머리 돌리죠? 자, 이 친구는 플라워혼 유어인데 제가 한번 진짜 잘 길러보려고요. 아,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안녕. 오, 색깔 이뻐. 색깔 이쁘다. 바로 옆에 피라냐가 있는데 잘 안 먹네요. 어허, 지금 예상보다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꺼내서 한번 흠집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만 좀 흥미를 가지다가 안 먹는 거 봐서는 제 생각엔 더 이상 먹지 않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우리 스포티드 가이한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야, 너가 마무리하자. 흐차. 야, 오, 대단하죠? 한 방에 먹었죠?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피라냐에게는 다른 먹이를 한번 다음에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야, 너는 왜 그래? 점프하지 마.